먹었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진짜 하고 싶다. 혼자 있었다? 죽었어요. 자넴파. 저 춤시키면 저 진짜 바로 집에 갑니다. 저 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춤이 왔어요? 형님들부터 하시죠. 안녕하세요. 어떠냐, 저 보수 서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와. 저희 팀에 오시기 위해 어필을 해야죠. 이 시골을 제가 가르쳐서 잘 던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구죠? 배우분들 두 분 다 실전 밖에서 시국 이제 할 때 굉장히 잘 던졌어요. 실력을 제가 키워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가르쳐 준 거긴 한데 팁을 잘 드려서 잘 던질 수 있게 뭔가 듬직하다. 근데 저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고로 말하는데 여기 받아주시는 분이 맞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자, 가이 먼저 뒤로 돌아서 가이. 접었다. 아 괜찮아. 어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냥 이기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 좋아. 근데 어차피 회의 결국입니다. 아무래도 춤을 추는 분들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좀 거짓말. 아, 심사 기준에 들어와요? 방금만 제가 어디서 지금 궁금하죠? 너도 이거 맞는 심사를 많이 해. 친구 언니, 언니 맞으면 너무 신고를 해. 어떻게 이렇게 대성공을 했지? 저거 더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거리는 제가 볼 때 막혀있는 부분이 중지 손가락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렛츠고! 오, 잘하는데? 너무 지금 공개를 하지 마세요. 뒤에 심판 보고 계신. 점프라는 거예요. 그럼 퍼포먼스를 하고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이거 하면 괜찮을까요? 퍼포먼스 회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작하시죠. 저희 준비 다 됐습니다. 세 번만 하고 마지막 등 던질 때 퍼포먼스랑 제대로 Hey!
다음에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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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림은행. 와, 제가 3등이죠. 제구 5, 스피드 4, 퍼포먼스 8. 나 팀장님. 그래도 잘 받아들였어. 아니, 괜찮아. 2등 발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이미 제구 7, 스피드 3, 퍼포먼스 8. 마지막 1등 발표하겠습니다. 제구 8점, 스피드 5점, 퍼포먼스 8점, 총 21점, 데뷔 선수. 혼자 있었다? 죽었어요. 처음 쉬고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좀 시스듯서 아쉽고 가리켜 보는데 좀 재밌었습니다. 이제 원밀리언의 저 텐션에 처음 느껴보는 텐션이었습니다. 리더 리아킴 님의 탕후루의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빠른 투수들 공 받다가 색다른 이제 걸그룹? 아니 걸그룹 아니다. 댄스 팀 분들 볼 받으니까 재밌었습니다. 저희 팀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잘 던졌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가르치신 분들 다 공 잘 던지신다고. 이게 바로 이민석의 파워입니다. 근데 저나 잘 던져야 될 건데 제가 가르친 분들이 잘 던지고 있으니까 문제죠. 일단 마음속에 1등이야. 마음속에 1등 있었어요? 아니요. 근데 뭔 소리야 얘.